샤를 블론딘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줄타기 명수가 있습니다. 고개를 다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고개하고 줄타기 하는 것 보면서 우리는 입을 딱 벌리고, 야, 어떻게 저렇게 높은 곳에서 줄타기를, 겁도 없구나. 어떻게 저렇게 균형 잘 잡는가. 근데 이분은요, 세계 최초로 나야가라 폭포, 그것을 외줄타기로 건너간 사람입니다.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을 타고 건너가겠습니다. 장대 하나만 들고. 이 발표한 그 소식에 사람들이 다들 이목이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초점을 맞춥니다. 당일날 엄청난 인파가 폭포 앞에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다 손에 그냥 땀을 주면서, 야, 저러다가 저거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는가, 정말 저 건널 수 있을까. 블론디는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데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사진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환호와 박수 세례 속에서 이번에는 그가 더 묘기를 보입니다. 안대로 눈을 딱 가리고 역시 장대 하나 딱 붙잡고 건너갔다 돌아옵니다. 또 한 번 이제는 자전거를 타고요, 그리고 그 위를 건너갔다 돌아옵니다. 이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고난이도에 정말 생명을 걸고 그가 묘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묘기가 다 끝났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박수를 쳤겠습니까? 팔이 그냥 마비가 될 정도로, 야. 근데 이 블론딘이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다 확실히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함성을 질러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 등에 업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함께 외줄타기로 다녀오실 분, 여기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모두가 그냥 침묵, 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리고, 다들 블론딘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다들 숙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믿는 대로 내가 행동한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 이것은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나는 믿어라고 생각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믿음과 행동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행함이 없다, 행동이 없다, 그저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증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다루기 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생각해 봅니다. 루터 당시의 로마 카톨릭은요, 믿음 대신에 행함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고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그들이 치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을 강요를 했습니다. 루터도 그렇죠. 수도사 아닙니까? 그러니 충실하게 로만 카톨릭의 교리를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도 고행을 했고 그도 참 수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불안함이 가중합니다. 답답함만 커져갑니다. 그러던 중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이것이 그를 뒤집어 엎었던 것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신칭의 아닙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 루터의 마음에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고야 말도록 그를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과의 힘겨운 싸움을 싸우던 이 루터에게 있어서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힘을 쭉 빠지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보다 이 행위, 행함을 자꾸 강조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요,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고보서를 너무너무 싫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별명을 붙였어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아주 혹평한 거죠. 게다가 종교개혁에 맞서서 이 로마 카톨릭이요, 이탈리아의 트렌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 트렌트 종교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야고보서를 이 사람들이 이용을 했어요. 봐라,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맞고 저들은 틀렸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과 자기들의 뒤틀림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아주 교묘하게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야고보서가 지푸라기처럼 쓸모없는 말씀인가? 이 루터가요, 로마 카톨릭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과민 반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오버해서 그렇게 받아들였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율법주의자들이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이 율법주의자들에 맞서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사수하기 위한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거기에서 야고보가 베드로와 함께 이 바울의 이신칭의의 교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구원, 이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혀 바울하고 충돌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한번 가만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이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막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 대우를 받느냐? 부자는 영접을 받고 가난한 자는 그냥 배척도 받고 그냥 저기 찌그러져 앉아 있어라. 이에 분개한 야고보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느냐? 책망을 했을 거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 핑계를 댔을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 그러니까 야고보가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카운터펀치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그들은요, 믿음만을 강조하다가 믿음으로 사는 삶, 이걸 놓쳤던 것이지요. 하이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뿌리를 보았고 야고보는 구원의 열매를 보았다. 이게 정확한 지적입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예요. 바울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야, 여기에다가 이 구원의 기원에다가 초점을 둔 겁니다. 야고보는 어디에 초점 뒀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행함이다. 행함으로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아름답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 산 믿음의 열매는 바로 행함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가 살아있는 걸 알듯이 행함을 보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고로 죽은 믿음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강조 또 강조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멋진 주님 인정하시는 야고보가 오늘 살아있다면 우리가 막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 믿음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산 믿음은요, 보여지고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지식을 최고로 쳤습니다. 이 세상에 문명사조의 흐름이 두 갈래 아닙니까?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관, 또 하나는 헬레니즘, 그리스 사람들의 세계관이 아닙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지식을 최고로 쳤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 인생 잘 사는 것이다, 최고로 잘 사는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기독교계 안으로도 스며들어왔습니다. 교인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을 알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 믿음 좋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배운 바 말씀대로 살아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그리고 내 삶이 변화를 받아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이걸 놓고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척수인돌 목사님께서 재밌는 비유를 드셨습니다. 믿음은 뭐냐? 칼로리와 같다. 칼로리와 같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먹을 때 일일이 칼로리 계산하면서 요거 지금 칼로리가, 물론 좀 이상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죠. 대부분 그냥 우리 그냥 먹습니다. 그러나 입맛 당긴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우걱우걱 계속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칼로리 계산 안 하고 칼로리 생각 전혀 안 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칼로리는 우리의 여러분 비만을 결국 일으키고 맙니다. 우리 체형 변화를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산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반드시 그 산 믿음은 내 삶에 변화를 일으켜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전혀 모른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한다,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불신 가족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의식하지를 못한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한두 달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1년, 2년, 3년, 4년, 아니 평생을 그들과 함께 섞여가면서 살았고 함께 직장생활하고 함께 친교를 나누고 함께 그렇게 가정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렇다. 내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진솔하게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이 있으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요, 이 마귀의 쫄개 귀신들이 모여가지고 감론을 박을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을 어떻게 하면 가짜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대요. 교회를 못 가게 하자, 은혜를 못 받게 하자, 감동을 못 받게 하자,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막 펼쳐지는데 그때 나이 많은 고참 귀신이 뒤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한마디 툭 던졌답니다. 그러지 말고 교회도 나가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그냥 받게 해. 귀신들이 웅성웅성 그랬대요. 저 양반 나이 많더니 역시 제정신이 아니야, 정신줄 났어. 빙그레 웃으면서 고참 귀신이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직 멀었다는 거야. 내 말 잘 들어봐. 그냥 가만히 놔둬.
그냥 교회도 가게 하고 은혜도 받게 하고 감동도 받게 해. 단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요 머릿속에만 머무르게 하는 거야. 행동으로 옮기지만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가 점점 가짜가 돼가는 거야. 알겠어? 여러분, 이 고참 귀신의 조언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귀신들에게 써먹히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한 남자가 말을 했대요. 하나님께 나는 말이야 왜 이 세상에 가난과 불행과 고통과 전쟁이 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어.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럼 물어보면 됐잖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하더래요. 겁나서 못 물어보겠어. 왜? 뭐가 겁나?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면 어쩌라고. 여러분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나서서 도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조금이라도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세상의 평화에, 내 주변의 사람들의 고달픈 삶에. 그렇지만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네가 해라 그럴까 봐 겁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소를 그냥 우리가 픽하고 웃을 수밖에 없는 얘기지만 그 안에 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이 종종 그렇다는 거죠. 우리들 중에 많은 순간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교인이 망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인 중에 한 분이 사업이 망했어요. 완전히 경제적으로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그 자식들이 정말 도시락 하나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정말 필요한 생필품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고 막 쌀도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성도님, 아무개 성도님, 힘을 내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는 입 싹 닫아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이 힘을 얻을까요? 화가 나겠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여러분, 포장된 그러한 기독교적인 위로의 말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가족은요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그 작은 그 몇천 원, 몇만 원 그 돈이 필요한 거죠. 그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굶주린 자에게 전도지를 주려면 그 전도지에다가 샌드위치를 싸가지고 그 사람에게 줘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산 믿음은요 방관하지 않습니다. 개입을 합니다. 도움을 주고 함께 해주고 손길을 나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던 크던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일으켜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요 참 감사했었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이제 주일날마다 감사헌금 봉투들 그 이제 써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저에게 모아가지고 보여주시거든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보다가 이야 참 감사했었어요. 어느 교인의 가정이 정말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께서 그 가정을 도와달라고 수백만 원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 가정을 꼭 지원해 주십시오. 꼭 지원해 주십시오. 이분은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근데 그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 도피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자기의 피 같은 돈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헌금으로 드리고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산 믿음인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이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산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크고 작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산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이 보여지고 그 믿음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 믿음의 특징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쉐마 이야기죠. 쉐마 이야기. 신명기 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유일한 하나님, 천상천하의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유대인이라면요, 이걸 믿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른 모든 신이라 불리는 것들을, 우상들은 다 가짜다, 없다. 그러나 그 믿음과 이 유대인들이 현실을 살아내는 데에 있어서는 너무 괴리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야, 이걸 고백하고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그들의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갔던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이중성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야고보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아닙니다. 이분은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중에 한 사람이죠. 목사님이에요. 야고보 목사님. 이 야고보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과거에 그 예수님께서 거라사 동네에서 군두기신 들린 그 사람을 만나서 행했던 그 장면을 그가 들었겠죠. 그리고는 그것을 떠올리면서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을까.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 군두기신 들린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군대 귀신들이요, 지극히 높으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 앞에서 심지어는 엎드려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식이 그들을 결코 회개로 이끌거나 그들을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두려워 떠는 것뿐이지요. 구원과는 하등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8절 곧 이어서 그 뒷부분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어떻게든 빨리 지나가 버리기만을 학수고대하는 모습입니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돼지떼에 이 귀신들이 다 들어가가지고는 돼지떼를 몰고는 바다에 들어가 다 돼지들이 죽게 만들죠. 그래서 그 돼지 치는 사람들과 돼지의 주인들이 예수님을 거라사 동네에서 떠나가시도록 막 간청을 하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회방하는 거죠. 여러분, 돌 같은 사람 보시오. 돌 같은 사람. 성경을요, 웬만한 정말 평생 교회 다닌 성도님들보다 더 해박합니다. 문자적으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어머님도 권사님이라면서요. 와,
막 자기가 도통한 사람인 것처럼 성경 강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성경 지식이 그분을 예수 믿는 구원 안으로 인도해 드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 지식 가지고 오히려 참 진리를 회방을 하고 호도하고 뒤엉켜버리게 만들고 믿던 사람도 헷갈리게 만드는 이상한 짓을 합니다. 복음의 원순으로 타게 하는 거죠. 저는 뉴욕에 갔을 때 어떤 남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나일롱 신자의 전형의 모습이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는 나가지만 소위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생활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손윗동서가 한국 교계에서 아주 내로라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말하고 자꾸 그러는 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꾸 거슬려요. 목사님들을 그냥 폄훼하고 목사님들을 쉽게 말하고 우습게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 마냥 그냥 툭툭툭툭 쉽게 말하고 그러는 겁니다. 아주 그냥 마음이 언짢았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이 그냥 그 손윗동서가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그것도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그냥 곁가지에 그냥 그렇게 있는 분이었다면 그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목사님들에 대해서 경거망동한 말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조심성이 있었을 텐데, 겸손하게 그러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았었을까? 너무 안타까웠었습니다. 여러분,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요, 나 알아요, 이 차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점점 더 이끌어가면서 이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주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신령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산 믿음이다. 그런데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이 주신 그 산 믿음이 우리 안에 평안과 평강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화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밖에서는 그냥 막 폭풍우가 치는데 엄마 품에 안개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과 같은 현상인 것이지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울왕이 끊임없이 군사들 보내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도 직접 나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아들이 반란을 저질러 도망가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산 믿음이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다윗은 평안을 누립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시편 23편 아닙니까? 시편 중에서 가장 목가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안한 내용인데 그 배경에는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반역의 칼을 휘두르는 그러한 상황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 두려움 없어라, 그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산 믿음이 그를 이끌어가 깊은 영적 신령한 은혜를 누리니까 그 어떤 환경과 상황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더라. 평안함을 누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하는 것은 신학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인생을 사느냐,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뛰어넘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산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늘 우리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또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주마다 이제 1부부터 4부까지 쭉 이제 찬양대가 찬양드리잖아요. 근데 몇 주에 한 번씩은 꼭 보면은 1, 2, 3, 4부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면 그 중에 하나는 뭐 어디 걸리냐 하면 핸델이나 바하에게 꼭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핸들이나 바하의 작품들 이게 이렇게 나와요. 나와요. 그만큼 여러분 교회 음악사에서 정말 심대한 영향을 끼친 분들이 핸델과 바하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하는요 특별히 인생이 정말 기구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의 심연을 경험한 분이십니다. 일단은 엄마 아빠가 이 바하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결혼했어요. 아이들을 낳고 삽니다. 그러다가 레오폴드 후작이라고 하는 분이 바하 나하고 함께 유럽 연주여행을 떠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 후원자하고 같이 연주여행을 떠났다. 쫙 온 유럽을 지금 돌고 있는데 정작 그 집에서는 아내가요 죽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완전히 눈앞이 깜깜한 거죠. 그냥 아내가 죽었는데 장례식마저 다 이미 끝난 지 오래됐어요. 자긴 그것도 몰랐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러다가 그 상처의 아픔을 디디고 나중에 재혼을 해가지고 또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데 위생이 좋지 못한 시대요. 의술이 뭐 발달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바하가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첫째, 둘째 아내로부터.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이만 세상 떠나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 10명이나 죽었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나머지 아이 중에서는 이 정신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 너무너무 인생이 비참한 거죠. 바하 자신도요 나중에는 장님이 됩니다. 좀 집안이 약했던 것 같아요. 자기도 장님이 되고 뇌이열로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되고 너무 가난해서 그 재혼한 아내가 죽을 때 장례식 치를 돈이 없어가지고 빈민구제 조치로 장례를 겨우 치릅니다. 겨우 이렇게 비참한 인생인데 정작 여러분 그의 찬양곡들 우리가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웅장하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힘을 주는 찬양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와 경배가 가득가득하지 않습니까? 이 바하가 악보를 딱 마무리할 때는 언제든지 그 자필 악보의 마지막 부분에 SDG라고 하는 라틴어 이니셜들을 적어놨어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런 라틴어는 우리가 정말 외워야 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따라해 보십시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신앙이요 그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저절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산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면서 그 위기와 고난과 고달픔 속에서도 천상의 곡들을 써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믿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도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의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으로 일어나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줄타기의 명수 블론딘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게 엎여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사람 없습니까? 아무도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사람이 자원을 했습니다. 난 당신 믿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로 그 멀고 먼 높이가 200m 넘는 그 외줄에 이 블론딘의 등에 엎여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정말 횡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저 방송실에서 띄워줘야 되는데 바로 저거예요. 저 사람 여러분 대체 누구이기에 천하보다 귀한 자기의 목숨을 블론딘에게 맡길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바로 블론딘의 매니저인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해리 콜코드. 여러분 이분은 블론딘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실력을 갖췄는가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었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산 믿음은 우리를 반드시 행함으로 이끌어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젠 좀 익힌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함께 우리 믿음으로 정말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노라.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세상 일 속에 쓰러질 때도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시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린 단지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우리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며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나도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시고 죽은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